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순 소장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곡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선 도전할 노래 곡목은 불티 전영록 가수의 노래고 제가 저의 도전곡으로는 677번 도전곡입니다. 이 노래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깨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 다 그렇고 그렇니 하루도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임에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를 이렇게 살짝 굴려줘야 되는 창법으로 부르지 않으면 도저히 박자를 맞출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전영록 가수 상당히 노래를 아주 신나게 흥하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3월 16일 날 여기서 또 특별 방송 국제협상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촬영 내용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상압력을 가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경제 논리로 산업구조 측면에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 영어 연설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로 연설을 하더라도 제가 바로 이어서 국어로 통역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한국인들 거의 모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연설을 하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가수님들을 초대해서 노래 행사도 하고 또 우리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자문그룹님의 또 임명장 수여식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